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 해설서, 기출 강의와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해설하는 거랑 똑같이 해설하는 참고서가 있다면 믿고 계속 공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 강의 한번 계속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전기추위 본격적인 첫 강의. 제일 왼쪽에 시험 지문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중앙에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적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이 화면에는 제가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3분할 방식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민했어요. 자, 강의 시작해 볼게요. 논쟁이라는 것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자, 먼저 지문 표시법 하나 익혀두고 가죠. 지문의 개념이 딱두 개로 이렇게 나뉠 경우에는 네모와 세모로 구분해 가면서 읽습니다. 시험지에 직접 네모와 세모를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시중의 기출문제집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2008년도, 2018년 아니에요. 2008년도에 국어의 기술을 내면서 이 방식을 도입했을 때는 정말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기술이 200만 부 가까이 팔린 거고요. 하여튼 두 개일 땐 이렇게 표시하고 세개 이상일 때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경우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루겠지만 여백에다가 구조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하면은 이런 식의 표를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는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하여튼 오늘은 두 개를 이렇게 지문에다가 네모와 세모로 직접 표시한다. 자, 근데 이첫 문장 읽고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기출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반복성 때문에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논증에 연역이 있고 귀납이 있고 이것들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이 뒤에 쭉 나오는데 이게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지문 전체가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만 탐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후에 이 지문의 연역과 귀납이 나올 때는 요만큼만 탁 설명되고 말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충분히 공부하고 시험장에 올 것이란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면 나중에 이 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지문이 나올 때 아주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압축된 부분만 읽고도 무슨 뜻인지 알수 있게 출제는 하나, 출제자들 머릿속엔 옛날에 이거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뭐하러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간결하게 가자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이라고 나왔어요. 3. 정의 제시법. 연역 논증의 정의를 어떻게 제시했어요? 안긴 문장으로서 탁 제시한 거죠. 연역 논증은 어쩌고 저쩌고다가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인 연역 논증. 이렇게 하면 정의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을 보면 A는 B다 이렇게 뭔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A는 C다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을 그냥 합쳐가지고 B인 A는 C다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아, 이렇게 안긴 문장으로 A의 정의를 제시했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정의는 두 번씩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이 뒤에 나올 모든 내용들이 정의를 바탕으로 개념을 쌓아 나갈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연역 논증 뭐라고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논증이다. 사실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라서 전기추위를 배웠던 친구들 혹은 예전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너무나도 빠르게 대충대충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이러한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때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즉, 지식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연역 논증은 지식을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자, 지문 표시법 또 하나 배울게요. 제가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런 것처럼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이 대조될 때는 V라는 기호를 표시할 거예요. 글의 흐름이 이렇게 탁 반전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자, 5. 흔한 전개 방식. 지금 연역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아주 확실히 참이야. 이런 장점이 있는데 지식이 확장되는 건 아니야.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을 소개했어요. 반면에 귀납에 대해서는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인 건 아니야.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이 뭐예요? 지식을 확장해줘. 지금 내용을 보면 대칭되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장점이 뒤에 나온 것의 단점이 되고요. 또 앞에 나왔던 단점이 뒤에 나온 것의 장점이 돼요. 이 구조가 눈에 탁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출제자는 네모와 세모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둬서 얘기할까요? 아, 요 순서를 보고 세모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한국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주로 뒤에 와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 제 강의를 듣고 아, 강의는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강의 가격이 비싸긴 한데 강의가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과 같이 말한 사람을 A, 뒤와 같이 얘기한 사람을 B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제 강의를 계속 수강 신청할까요?
당연히 B와 같이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쨌든 강의가 좋으니까 계속 듣겠다라는 거고 A는 아니 뭐 비싸서 계속 듣긴 좀 그렇네? 이런 입장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납추론 확실히 참은 아닌데 어쨌든 지식을 확장해주는 이런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 이걸 뒤에 얘기했다고요. 따라서 귀납에 초점을 두고서 계속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말이 나온 김에 여러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볼게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당장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는 알아야 될 것들. 당몰 나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키워드로 정리하는 주제는 지금 이 지문을 읽고 문제 풀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이후에 수능에 나왔거나 혹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정리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셋 이상을 가리켜요. 즉, 지문에서 여러 귀납 논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귀납 논증의 종류가 몇 개 이상이라고요? 아, 세 개 이상이겠구나.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귀납 논증을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일반화. 두 번째, 유비추리. 세 번째, 가설추리. 흥미롭게도 이후의 시험에서 요 각각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물었었어요. 지문 전체가 유추에 대한 지문도 있었고요. 또 지문 전체가 가설에 대한 지문도 있었어요. 이건 핏셋도 그렇고 리트도 그래요. 논리적 추론 방식이란 것은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아주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 논리적 틀에 맞추어서 다양한 내용이 출제되어 왔고 또 출제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당장 이 문제 푼데 아무 쓸모도 없지만 일단은 알아둡시다. 알아두면 나중에 분명 도움 될 거예요. 자, 일단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뭐냐?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아, 일반화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사례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다. 자, 당장 몰라도 되는데 알아두면 좋은 거 하나만 더 알아두죠. 모든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당장 현재에 존재하지만 내가 관찰하지 않은, 관찰하지 못한 까마귀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까마귀,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까마귀,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까마귀를 다 포함하는 게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감이 굉장히 센 거죠. 모든 까마귀는 검다 무슨 뜻이라고요? 현재에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를 포함해서 과거에 있었던 까마귀, 미래에 있을 까마귀 전부 다가 검다라는 굉장한 단정이라고요.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 과학, 귀납,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기출문제를 충분히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경험적 지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과학적 지식이고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선험적 지식의 대표적인 게 수학, 논리학이라는 거. 이러한 구분법이 2018년도 수능 14번에도 나왔었고요. 나중에 2017학년도 수능 16번으로도 나와요. 전기출 교재 기준으로 93쪽에서 다뤘는데 기출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 지식을 보자마자 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뉘는데 지금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다루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타닥 전개된 친구들이라면 지문을 훨씬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몰랐다면 어떻게 한다? 아,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요 개념 구분 틀을 머릿속에 딱 장착하면 됩니다. 이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고 언젠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 프라블럼이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죠? 과학적 지식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지식이 있었는데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으면 이 지식은 거짓이 되는 거죠.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다?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말은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반복한 것일 뿐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결론이 확실히 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귀납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문을 연결지어가면서 읽으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죠. 자, 그리고 포퍼가 나옵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출제되는 철학자예요. 2017학년도 수능에도 나왔고 뭐 피셀리트에도 하여튼 엄청 자주 나와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귀납은 논리적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이때 논리적 문제 뭐라고요?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귀납은 X인데 다행히 우리가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이 주장은 나중에 또 응용되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연역적 뜻 뭐였어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확실히 참인 추론이었죠.
즉 반증 사례가 있어서 그 지식이 거짓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이라는 판단이 확실히 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지문을 읽어보면서 계속 이해해 볼게요. 자, 과학은 반증에 의해서 발전한다. 다음 논증을 보자 라고 하고서 뭔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논증 부분은 메가스터디의 이원주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논증이에요. 당장은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알아야 될 것으로 또 하나 소개하자면 포퍼가 주장한 이 반증의 구조는요.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이 어떠한 예측을 한대요. 그런데 그 예측이 거짓이야. 그럼 우리 타당하게 연역적으로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설이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 시간에도 배웠죠. A이면 B인데 B가 아니야. 아 그러면 not A야. 이러한 구조가 수학 시간에 배워서 익숙할 거예요. 뭐 익숙하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배우면 돼요. 이런 걸 논리학자들은 완전히 기호로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후건 부정이라고 해서 타당한 연역적인 논증이라고 불러요. 조건문의 앞부분을 전건, 뒷부분을 후건이라 그러는데 앞조건, 뒷조건을 한자어로 나타낸 거예요. 이 후건을 부정하면 앞조건을 부정한 게 아주 타당하게 튀어나온다 라는 게 이 후건 부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포퍼가 보니까 이 반증이란 것은 후건 부정 형식이라서 완전히 연역적인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과학을 하면은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문을 쓴 것 같은데 뭐 이상해. 모든 까마귀가 검다. 오키. 이러한 가설 잠정적으로 참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탁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예측이 나와야 되죠?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라는 예측이 나와요? 과연? 그런데 니은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라고 했죠? 지금 요 구조예요. 제가 이 지문을 하여튼 최소한으로 수정을 하려고 해보다 보니까 어떤 까마귀는이 아니라 어떤 까마귀든 검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가설로부터 어떤 까마귀든 검어야 한다라는 예측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예측이 틀렸어. 어떤 까마귀 봤는데 안 검네? 따라서 뭐예요? 아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야. 가설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 논리가 탁 전개가 되죠. 깔끔하게 이해가 되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지문 다 읽고 혼자서 차분히 지문을 생각해보면 애초에 기억은 필요하지도 않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까마귀가 검지 않으면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게 아니지. 당연한 거잖아요. 애초에 기억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문장이 들어갔냐? 아, 가설 예측, 낫 예측, 낫 가설. 이 구조에 우겨 넣어서 어떤 지문을 쓰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다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상해요. 더 깊게 파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기추일에서 굉장히 소상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 지문 읽어볼게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줄 순 없다. 왜? 귀납이란 것 자체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위의 논증에서처럼 전제 니은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라는 것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니은 어떤 까마귀가 검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 모든 까마귀는 검다가 거짓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순 없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게 귀납에 의해서 확실히 참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발레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확실히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어정쩡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러한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지금 갑자기 가설이 나왔죠? 앞에 가설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가설이 뿅 튀어나와요. 출제자가 은근슬쩍 귀납의 한 종류인 가설 추리를 탁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가설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 반증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그것은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고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순서도로 도식화가 돼야 돼요. 자, 6. 순서도 사고란 무엇이냐? 제가 전기추일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건데 기본적으로 요 말은 뭐가 핵심이에요. A인가라고 탁 물었을 때 Yes라고 할 수도 있고 No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죠. 그때 무엇이 되고 그때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분류해서 사고하는 것이 순서도 사고인데 방금 이 지문을 보니까 이 가설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반증 시도 1을 했어요. 그래서 반증이 됐어. 그럼 뭐가 되느냐?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반증 시도했는데 반증이 안 됐어. 계속 이런 반증 시도로부터 막 살아남다 보면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한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죠. 이 구조 알겠죠? 반증 시도에서 하나에 성공했지만 나중에 실패하면 역시 실패한 과학적 지식, 계속 실패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 모든 단계를 다 살아남으면 성공한 과학적 지식이 되더라 라는 게 포퍼가 한 이야기네요.
자,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아예 없는 지식, 반증을 해보려고 해도 경험적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 이것은 아예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한대요. 무슨 말인지 추상도가 높아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출제자가 가령하고 예를 들어줍니다. 관찰할 수 없고 차단할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는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 존재하지 않아 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포퍼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 여기까지 읽으니까 반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순서를 그려보면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반증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그건 아예 과학적 지식이 아닌 거고요. 반증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만약에 살아남으면 그때는 성공한 과학적 지식, 만약에 살아남지 못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죠. 헷갈림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반증된 지식마저도 어쨌든 과학적 지식이에요. 실패한 과학적 지식, 성공한 과학적 지식, 애초에 반증할 수 없는 건 과학적 지식조차 되지 못하는 거고요. 아마 정기초에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런 식의 순서도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2012학년도 수능에 비트겐슈타인 관련 지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애초에 의미 없는 명제가 있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로 나뉜다. 그 구조도랑 똑같아요. 이 수능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시험이거든요. 지문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식의 구조도가 아주 쉽게 그려지는 거죠. 왜? 이전에 똑같은 거 그려봤으니까. 자, 이렇게 지문을 우리가 깊게 읽어봤는데요. 문제는 얕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알 수 없는 건 나오면 이렇게 발문에 X치면 돼요. 자,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적절하지 않죠? 지식의 확장은 귀납이었어요. 2번,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항상 참이다. 이거는 연역 논증의 특성이었죠? 역시 적절하지 않고요. 치밀하게 관찰된 후 도출된 귀납의 결론은 확실히 참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확실히 참은 연역 논증의 것이었어요. 귀납은 항상 확실히 참이라는 게 불가능했죠.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이다. 아니었죠? 전제에 없었던 이런 새로운 지식은 연역이 아니라 귀납의 결과였어요. 연역에서는 새로운 결론이란 게 없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5분밖에 없겠죠.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 관찰된 까마귀는 검다에서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하면은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도 검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낳는다. 논리적 문제 뭐였죠? 항상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점이었죠. 자, 윗글로 미루어 볼 때 포퍼의 견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포퍼의 견해 뭐였어요? 대담하게 가설을 제시하고 반증하려고 노력해라.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해라. 정답 2번이죠. 반증 없이 정당화 이런 거 아니에요. 반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실패한 지식이 곧 성공적인 지식이다 이런 거 아니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적당히 바꾼 것 같은데 완전 헛소리예요. 수많은 반증의 시도에 버텨야 되지 이거 대응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으로 정당화하라가 아니었죠. 포퍼는 귀납 논증이 아니라 연역 논증으로서 정당화하라 그랬어요. 다음, 윗글의 기억 뒤극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문제 사실 5번을 제대로 해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 해설서 혹은 기출 강의와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해설하는 거랑 똑같이 해설하는 참고서가 있다면, 그런 강의가 있다면 믿고 계속 공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 강의 한번 계속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억은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억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도 모두 다 검다 라는 논증이었죠. 그걸 하나하나 푼 거예요. 오늘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어제 관찰한 까마귀 모두 검다. 그저께 모두 검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짧게 설명할 내용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호로 정리해보면 머릿속이 조금 더 명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가에 제시된 건 이런 거예요. 까마귀 A를 봤더니 아, 이 A가 검더라. 그리고 까마귀 B를 관찰했는데 이 B 까마귀도 검더라. 쭉쭉쭉쭉쭉쭉 보는 거예요. 까마귀 N을 관찰했는데 이 N이라는 까마귀도 검더라. 이로부터 무엇을 도출한다? 아, 모든 까마귀는 검더라 라는 걸 도출하는 거예요. 귀납적 일반화란 뭐냐? 이러한 개별 사례들을 관찰함으로써 까마귀 봤고? 얘 검정색이야. 얘 까마귀 봤고? 얘도 검정색이야. 이걸 보고 아주 추상적인 요 화살표, 모든 까마귀는 검어, 필연적으로 검다, 이런 이야기라는 게 바로 귀납적 일반화입니다. 여기에 나온 논증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보기를 이해했으면 이제 선지를 볼게요. 가, 요 전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확실히 참이어도 검지 않은 까마귀가 내일 관찰된다면 나는 거짓이 된다. 그쵸? 반증되니까, 반대 증거에 의해서 바로 거짓으로 들통나니까 아주 적절한 선지입니다.
니은과 가가 참임을 밝히는 작업은 모두 경험적이다. 니은 뭐였어요? 니은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였죠? 이거랑 가에서 까마귀 관찰한 게 모두 검다. 요건 모두 경험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역시 적절합니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니은만으로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만으로 거짓임이 밝혀진다. 이건 우리가 앞서 확인해 본 거죠? 그런데 가만으로는 확실히 참이라고 밝힐 수는 없다. 그렇죠. 귀납이었으니까 앞에서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기역과 니은에서 디귿이 대출되는 것이나 가에서 나가 도출되는 것은 모두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둘 다 귀납 논증이란 뜻이죠. 지금 보기에 제시된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내는 것은 귀납 논증이 맞아요. 일반하니까. 그런데 지문에 순전히 연역적이라고 그냥 얘기해줬잖아요. 연역적 과정은 지식이 확장되는 게 아니었죠. 따라서 모두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틀립니다. 기역 니은에서 디귿이 도출되는 과정은 연역적이라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자, 5번 해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된 해설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잘못된 해설을 하고 있는 참고서가 있다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포퍼에 따르면 기역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가 과학적 지식임은 가나의 논증이 아니라 기역부터 디귿의 논증을 통해 증명된다. 잘못된 엉터리 해설 어떻게 해설한다? 아, 가나의 논증은 귀납이었죠? 그런데 기역 디귿은 연역이었어요. 포퍼는 뭐라고 했죠? 포퍼는 연역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증명한다 그랬으니까 5번은 적절해요.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참고서에 이런 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나요? 가부터 나의 논증을 귀납 논증으로 일반화시키고 기역부터 디귿의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일반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고 있다면 지문과 선지를 완전히 오독한 겁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정확한 해설은 무척 간단해요. 요 선지를 보면 기역과 디귿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모든 까마귀가 검다가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기역과 디귿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거죠. 아까 엉터리로 해설한 경우는 선지를 잘못 읽은 거야. 모든 까마귀가 검다가 참이라는 것이 기역과 디귿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렇게 오독을 해버리니까 뭔가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해설이 된 건데 기역과 디귿의 논증 뭐였어요?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가 결론이었죠. 즉, 이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과학적 지식이 반증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기역과 디귿이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다. 반증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가 증명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란 것은 증명이 되는 거죠. 무슨 논리인 줄 알겠어요?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든 성공한 과학적 지식이든 전부 과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의 논증을 통해서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지식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됨으로써 어쨌든 간에 과학적 지식이란 것이 증명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5번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설이고 또 간단한 해설이에요. 재밌죠? 자, 마지막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해설할 게 없어요. 어휘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지금까지 쌓인 언어적 감각에 의해서 푸는 거고 이렇게 분석할 때도 모르겠으면 국어사전 검색해보면 되지 제가 국어사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저주저 읽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대부분의 어휘 문제는 그냥 넘어갈 거고 중요한 어휘가 있으면 살짝살짝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입증이란 단어인데 일상어에서는 입증이나 증명이나 다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이 용어가 출제될 만한 예상 주제라서 과학적으로 꽤 의미 있는 용어라서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증명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많이 쓰지만 100% 확실히 참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증명되었다고 해요. 반면에 입증이란 어떤 의미냐? 참일 가능성이 증가했을 때 그때 입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상에선 이걸 거의 같게 쓰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다? 완전히 다르다. 핏셋과 리트에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여러 번 출제됐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까마귀를 관찰해도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증명되진 않아요. 귀납을 통해서는 확실히 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는 주장을 할 때 100마리를 관찰한 후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보다 마리수를 확 늘려서 뭐 엄청나게 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다음에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장이 참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훨씬 더 많은 까마귀를 조사했으니까요. 따라서 이럴 땐 입증이란 표현을 씁니다. 까마귀가 검다가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함으로써 입증되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반대말도 있겠죠. 증명의 반대말 100% 확실히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것을 주로 반증이란 표현을 써요. 또 참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반입증이란 단어를 쓰고요. 물론 일상에선 반입증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반증이란 말로 반입증이란 의미까지 포함해서 쓰긴 하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엄밀히 구분되고 이러한 주제가 핏셋과 리트에 굉장히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살짝 알아두세요.